이게 근데 주어가 없다. 나랑 어디서 할 때가 가장 좋았었는데. 우리 뽀뽀는 했잖아. 네. 센스있게 아, 대답하면 되지. 나? 지금. 네. 아, 뭐 하지? 아. 우와. 나 둥글레 차보고 있네요. 어? 우와. 저 어떻게 하지? 그게 물인가요? 이거? 네. 아, 물이구나. 예리는 주스 쪽에다 주스. 어? 아! 우동 깊고 있지. 잠깐 마시고 있어? 다시 갔다 올게. 어, 편하게 쉬고, 야, 뭐, TV도 보고 해. TV도 보고. 넷플릭스 나오나? 응. 안녕. 어? 키덜트 전가? 야, 근데 이거 잘 봐야겠다. 어두워가지고, 다른 방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이거 하려고 갖고 왔어. 아, 젠가. 젠가 좋아해? 아, 재밌죠. 그래, 그래. 젠가 하자, 우리. 공부. 화력 있더라고. 아. 편하네 되게. 멋지? 네. 아, 기분이 없구나. 아, 담요 있더라. 아, 나 담요 빨리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 담요가 필요 없긴 하겠다. 담요가 뭐 필요 없죠. 아닙니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라는데? 읽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 어? 어? 왜 없지? 진짜 재미처럼 이걸 그냥 하는 거야? 변수인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알죠. 아, 나 젠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오늘 좋지? 뭐가 좋지? 오빠. 응? 뭐가 좋을까요? 저 결정장애 있단 말이에요. 아, 거짓말 탐지 할까? 아, 좋아요. 아, 진짜. 지금 노잼 게임들밖에 없네. 뭐야, 이게. 아, 젠가 여기 있네. 질문 젠가. 일로 와, 일로 와. 거짓말 탐지기부터 해볼까? 네. 아, 무서운데? 거짓말 안 하면 돼. 아, 그쵸. 나는 진짜 모태솔로다. 대답해. 아, 맞아요. 귀여워. 왜 안 돼? 나는 모태솔로다. 맞아요.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진짠데? 에이. 아니, 오빠. 왜?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얘가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 참직이잖아. 얘가 뭔데요? 얘가 뭔데요? 아, 그럼 나한테 해봐. 그럼 질문을 해봐. 내가 해볼게. 저한테 진심이다? Yes or no? Yes! Yes! 아. 그렇죠요? 이런 기계를 믿어? 거짓말 탐지기잖아요. 어? 거짓말 이게 뭔데? 거짓말 탐지기. 아, 일단 기계 믿는 거 아니야. 저 진심인데, 그럼 또 뭐. 믿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어? 나는 김인호랑 사귈 생각이 있다. Yes. 아니, 오빠. 아니, 아니, 이게. 나가자! 아유, 개판이네. 홈카페가 원래 친절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장난 것 같아요. 얘가 불화를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오빠, 딴 거 할까요? 우리 갈래, 이거? 이거 세우지 말고, 그냥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콜? 아, 네. 오늘 입은 속옷 색상. 가마. 눈 감아봐. 네? 까마. 아, 네. 네이비. 화났을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대화를 하려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화 시도? 네. 손만 잡고 잘 수 있어. 손만 잡고 잘 수 있냐고?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내 이름으로 삼행시. 못하면 뽀뽀. 아니 그냥 막 안 웃겨도 돼. 아, 내 10번 먼저 보여줄까? 네. 운 띄워줘. 줘. 조혜리. 예. 예쁘다 진짜. 리. 이제 뽀뽀해도 되지? 네? 네? 네. 아 뭐야? 아 이거 할까다 왜? 리가 아, 네. 그러니까 네. 아 내로 한 거야? 네. 아, 한다. 운 띄운다. 김. 김인웅. 인. 아 내가 왜 뽀뽀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뽀뽀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 네. 알았어. 넘어가준다, 오빠가. 뭔데?
아 이거 맞아요? 아 읽어 빨리. 아 이거 봐봐요. 아 안 볼래. 읽어. 아 봐요. 아 읽어. 아 봐요. 싫어. 아 봐요 빨리. 응? 이거 봐요. 잠깐. 아 이게 근데 주어가 없다. 나랑 어디서 할 때가 가장 좋았었는데 우리 뽀뽀는 했잖아. 네. 센스 있게 대답하면 되지. 나? 지금. 네. 싸울 때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이나 서운했던 말 있어? 싸울 때가 아니더라도 나랑 대화했을 때 기분 나빴거나 서운했던 말 있어? 어제. 어제? 볼링장 갔는데 클럽 갔다 버린 거야. 기분이 나빴어? 기분이 아, 나쁜 거 나기보다 저한테 안 물어보고 화냈잖아요. 아 진실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해명할 기회 있어? 아, 네 해명할.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고 시청자들이 예리 클럽이다. 이누야 예리 지금 클럽인데? 무시했지 당연히. 에이 예리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클럽 갈 얘가 아니다. 네. 몇 번을 무시했어. 3시간 동안 진짜로 이누야 예리 클럽인데? 이누야 예리 클럽인데? 갑자기 스토리를 볼에 나와보고. 네. 스토리를 봤어. 네. 근데 진짜 좀 약간 클럽까지 나왔잖아. 인정?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네. 맞지?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네.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싸우지 않기 위해 우리 서로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너무 좋다. 서로 말해보자. 오빠부터 말해봐. 일단 너가 날 편애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시간 약속. 네. 그리고 거짓말. 네. 첫 번째. 근거 없는 의심하지 않게. 아이 나 무슨 이거 첫 조금 만드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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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어 오케이 넘어가자. 나의 매력 포인트 3개 말할까? 네. 얼굴 됐어. 눈싸움하기. 지는 사람이 뽀뽀해주기. 오 좋다. 일로 와. 누워서 눈싸움 하라는데? 누가요? 아 농담이야. 너 잘해? 그냥 보통? 눈 감아. 제대로 하지 않았지? 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 이렇게 신고. 아 다시 다시 다시. 진짜 다시. 아 그래 나도 한번 했으니까 쌤. 이거 진짜 아,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와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 다시. 진짜 다시. 찜 마지막. 아 이거 맞아 얘들아. 찜막? 아 네. 오케이 알았어. 하나, 둘, 셋. 아, 내가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엄마 야 제가 중간으로 할게요. 어 뭐야. 아니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살면서 가장 슬펐던 눈. 응? 왜 뽀뽀해야 되는데? 왜 뽀뽀 물타기지? 눈싸움 진 거? 아유 좀 넘어가지 녀석들 진짜. 유두리 어깨 왜 그래 얘들아. 그냥 좀 지켜줄 수 있잖아. 응? 응? 넘어가 얘들아.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 나 말해도 돼? 네. 나 지금. 왜요? 넘어가서. 아. 나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오빠 할줄 알았는데 넘어가서. 아 가장 슬펐어. 귀여움 vs 섹시함. 귀여움. 뿌잉뿌잉. 아. 아 귀여워요. 아 그래? 어. 내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있어? 일단 존댓말. 그리고 단다. 마지막으로 너무 귀엽지 마. 알았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 그런가? 아무튼 너무 귀엽지 마. 네. 응 됐어 오케이. 이제 좀 재밌는 걸로 한번 한 두 개만 더 뽑고 묻자. 네? 아 여기 재밌네 얘들아 맞지? 어? 나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 하나 둘 셋. 왜요? 아 왜요? 아유, 가자 얘들아. 아 배고파. 너 혼자 놀아 나 좀 쉴게. 아니 오빠. 응? 왜? 오빠 왜 그래요? 뭐? 아 빨리 앉아요. 아 말 걸지 마. 아, 빨리 앉아요. 응? 빨리 앉아요. 왜? 빨리 앉아요. 앉아? 네. 좋았어. 아, 제 애교가 없어요? 너? 네. 응. 아, 그래요? 아, 애교 있어. 가끔 있는데. 왜? 아니, 자꾸 저 애교가 없다 해가지고. 말투가 귀여워, 얘는. 그래요?
막 이런 거잖아. 아 뭐예요? 그런 게 애교야. 아니 애교 너무 있으면 별로예요 여러분들. 인중 치고 싶어 진짜로. 존나 1도 안 끼우는데 애교 부리면. 아 진짜 인정? 아, 인성 드러났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엽지도 않죠. 애교 부리는 진짜 싫어요 여러분들. 아 피곤해. 그럼 누울까? 아, 눕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왜 그래? 아 저 아무 일도 안 해. 뭐 귀신? 아 그냥 눈 깎이 그렇게 쉬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뭐 쉬는 거죠 있네. 편하게 해봤지? 그쵸. 아니 뭐 했는데 내가 나이값을 하지 얘들아. 그냥 쉬는 건데 맞지? 맞죠. 너희 새끼들 아니야. 꼬리 아파. 내가 잠깐 누워있는데 왜 그래. 네가 리드를 쳐해라 하는데. 아 뭘 리드를 해 얘들아 여기서. 뭐 어떤 리드. 여기 정말 그 눈카페 게임하러 왔는데 우리 게임을 했으니까 이제 뭐 나가면 되지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맞지 예리야? 아 네 그치? 뭘? 아니 진짜 순수해 얘들아.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게 순수한 거야. 아!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 룸카페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되게 룸카페 하길래 솔직히 기대했어요. 되게 다양한 것도 있고 어? 그냥 다락방인데? 그냥 여기서 뭘 해 얘들아. 더워 뒤져.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뭐 하면 환기도 안 되고 스킨십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땀 존나 날. 아 연인들 키스하는 곳이라고요? 키스 왜 여기서 해요 여러분들?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 키스까지 성공한 애들은 여기 안 와. 가슴까지 만지고 싶은 애들이 여기 오는 거야. 알죠? 옛날에 그 전화기 된 너 새끼 룸카페 가가지고 여자친구 가슴 못 만져가지고 맞지 얘들아? 존나 칭칭대다가 헤어졌고 막 이해됐어. 아, 여기 30,000원이야 얘들아. 여기 올 바에는 대시랑 룸카페 너무 디스하나요 여러분들? 여기 올 바에는 대시라고 알죠? 네. 아 근데 음침하게 분위기가 딱 이거야. 자기가 좋았어?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두컴컴한 게. 어? 귀 냄새 나는데? 그니까. 아? 귀 졸라 많이 오는데? 잠깐만. 어떡해요? 아 큰일 났네 예리야. 네? 룸카페에서 자고 가야겠다. 아 진짜로. 아 비가 너무 많이 와 얘들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 하늘이 덥네. 아 역시 하늘은 언제 나의 편. 어, 요즘에 산성 비어가지고 맞으면 머리도 다 빠져. 진짠디? 아니 진짜 어떡해요. 아 진짜로 자고 가자고. 아 뭔 소리예요. 진짜 뻥이야. 기다려봐. 인노 오빠 더블데이트 한다고요? 누구랑요? 재밌게 하라 해요. 난 내일 뭐 하지? 벤츠가 이게 그러네. 아 분위기 존나 깨네. 아 이거 기어가 여기 있어가지고 한손운전이 안 돼 이게. 미안해. 아 예리가 밑에서 침 잡아줬거든요. 기어봉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옆에 있어서. 룸카페 어땠어? 재밌었어요. 나름 맞지? 이제 예리가 좋아하는 PC방 가자. 네. 오빠 봐봐. 응? 응? 아 죄송한데. 어 그래. 뽀뽀야. 응? 뽀뽀야. 어디다가?